시작하려고? 응. 아, 반갑습니다. 예. 네, 총재님. 늘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이 테레비로 봐오다가 오늘 처음 뵙습니다. 전화로 오는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수술 했지 않습니까? 했죠. 지금 어떠십니까? 아, 나가 수술을 했는데, 네. 참 인연이란 게 묘해요. 한 30년 전에 김영태 박사님을 알아서 진주한일병원 인품이 훌륭하신데, 네. 내가 나라에서 할 일을 하고 수고한다고 처음 병원에 오시라더니, 이게 신체 검사, 제가 검사를 하니까, 신장의 혹이 6.7cm라고 와서 재보니까 7.3cm 혹이 있어. 네. 가서 혹이라고 떼래. 그래서 여긴 비뇨기과 없으니까 서울로 가라고. 그래서 삼성병원 서성일 교수님한테 갔더니, 딱 보더니 한 달에 수술 잡아서 예. 뗐어요. 뗐는데 뭐 깨끗하게 떼서 그냥 없어졌대. 예. 그래서 전이가 되지 않아서 예. 이제 아물기만 하면 돼. 예. 수술하냐 3주 돼서 좀 빠르다고 그래 남들이. 예예. 예. 아, 저도 젊은 때 수술 해봤는데 이렇게 쉽게 빨리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3주 돼서 3주인데. 3주째. 네. 제가 지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질문 드리는 거는 이렇게 우리 매니아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브리터들이 진돗개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고 관심이 많은 것들을 추려왔기 때문에 내용이 좀 많습니다. 짧게 제가 물어보고.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처음 진돗개를 키우시게 된 계기, 왜 하필 그 다른 견종도 많은데 진돗개였는지. 제가 일반으로 군대를 지원 때 갔다가, 예. 월남에 가서 백마 30년대 가서 특공도 조직을 해서, 거기 가서 공수교육을, 공수훈련도 받았어요. 받고 나서, 훈장을 타가지고 1계급 특진을 했어. 그래가지고 사이공 가서 지금의 그 거기는 사이공이라 안 그러더라고 월남을 하노이 뭐 고지명 소시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 거기다 사이공 여기로 말하면 서울 월남 예. 거기 가서 그 최민실 사령관님으로부터 박정희 대통령 내려준 훈장을 받았지. 훈장 저기 있을 거라 했어요. 예. 받아가지고 훈장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후방으로 가게 되고 훈장을 받은 사람들은 받은 사람은 후방으로 가고, 교육시설로 내 무용담을 얘기해줘라 하는 거고, 훈장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방으로 보냈어. 내가 이 군, 그, 논산 훈련소에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30년대, 26년대 교관을 하다가, 그 익산에 영예부대 하던 자리, 그 공수부대 자리, 거기서 교관을 몇 년 했죠. 그리고 이제 전역을 하는데, 그 26년대에 있다가 내가 또 수용연대 발령받았는데 우리는 6개월 이전에 한 번씩 보직을 바꿔주더라고. 예.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장정이라 그래가지고 군대 처음 온 사람 짬뽕이 많이 남잖아. 예. 연대장님이 참 훌륭하시고 가끔 면담을 해. 애로사항은 없는가? 우리 부대 발전해서 뭐가 좋은가? 전 어릴 때부터 개를 좋아했는데요. 이 부대 짬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아까워요. 좀 개 좀 몇 마리 기르면 안 될까요? 길러. 그래가지고 뭐 5분 대기조 해가지고 진도 출신들이 개를 가져온 거야. 그때가 67년, 68년이구나. 68년, 69년 그때, 69년도에 내가 월남을 67년도에 와가지고 7개월 만에 여기서 교육받고 분명히 교육받고 그래가지고 월남을 갔다가 1년 반 있다 왔거든. 그러니까 69년도에 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떨어질 때는 수영연대 와가지고 백축대 호성관에서 알지? 의정부 101보, 춘천 103보 병력 수송하는 거 내가 했단 말이야. 그래 하고 나서 개를 몇 마리 길렀어. 짬뽕이 많이 나오니까. 예, 백밥도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고. 그래 기르는데, 아, 그 안에 쇠밭도 있고, 뭐, 개가 많아, 부대에는. 좋아. 장교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르는. 예. 진돗개가 다 이기는 거야. 그 매력을 느꼈지. 어릴 때부터 개를 좋아했는데. 예. 그래, 제대하면서부터 그 개를 쭉, 60년대, 67년대, 그때부터 기르던 그 69년도. 쭉 길어서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직업과 취미와 일치하는